이 시간은 복음 강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강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순회하면서 2년 6개월 동안을 강론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중심의 복음 행전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행전을 사실은 신앙운동의 교보도 해서 그동안에 간간히 강론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 행전을 강론하려면은 복음신앙운동의 이 시간에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 행전을 강론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복음 강론에서 왜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출발했는가,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명칭은 무엇인가,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기도는 어떻게 했나, 또 복음신앙운동의 교본은 어떠한 책인가, 이것을 강론을 해야 되는데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설교는 이제 세계적인 이 말씀의 강해자요 영성의 지도자이신 최성환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하기로 단단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설교는 메시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 교재를 오늘 다 나누어 주어서 이 교재를 차례차례 강론할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교재를 번호를 다 매겨서 여기서 강론을 듣고 그대로 놓고 그래서 교재물로 지금 한 30권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가정시 아니라 여기까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신앙운동을 다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 사실은 복음신앙운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출발한 기도보입니다. 그때에 신국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뜻 있는 신앙 동료들이 모여서 신앙운동을 진행하자 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왜 출발했는가 그 출발에서 16페이지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은 복음주의 신앙운동 즉 약칭은 복음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신앙운동 이 말을 약칭한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수도 서울에서 1993년 10월 종교개혁 주안에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시작 일시는 1993년 10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확한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릴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다짐하고 금식 기도를 한 후 역사적인 신앙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개동이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신앙운동을 성령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성경 말씀을 시작의 권면으로 삼았고
세상에서 가장 뜻있고 보람있는 일은 복음주의 신앙 운동을 기쁘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복음신앙 운동을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운동을 출발시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세를 정돈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출발을 내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출발을 차분히 검소하게 했습니다. 비록 출발은 초라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앙의 나무를 심는 복음운동은 성경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대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말과 같이 시작은 초라하나 그 과정은 완전으로 행하여지고 여명의 빛이 종을 가져오며 그 자식 하나의 이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은혜롭게 첫 출발의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고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새 삶의 새 출발을 의미있게 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소포클레스의 말처럼 신앙운동의 시작이 좋았으니 앞으로의 진행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운동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리를 드렸습니다. 20년 동안을 준비하며 기도했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3일간을 완전히 금식한 후 조심스럽게 신앙운동을 시작했으므로 이 운동은 기도가 계속되는 한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기도하고 지금 24년째니까 딱 44년째 제가 이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한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일을 먼저 알고 오늘 여러 가지로 순서자에게도 방해를 주고 여러 가지로 사건이 생겨서 불참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하시고 오늘 메시지 준비하는 청산교회요 숫자에 간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진실한 내용을 전달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의 관심이 집중된 복음인 만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며 주님 은혜의 신앙운동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생각하면서 신앙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순서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날마다 엎드려서 준비했습니까? 라고 함께 있는 김은경 사모가 말하길래 하나님의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중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한 시간마다 한 번 잠을 깨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 이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서는 일이니 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작된 복음운동입니다. 새 역사를 창출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온 전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의 신령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신앙의 행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73년도 33살이 되던 해부터 복음 중심의 신앙 운동을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20년 후에야 응답이 되었고 복음 운동의 출발신호를 1993년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복음 운동의 기동력 주시고 복음 운주의 신앙 운동으로 정식으로 출발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복음 운동의 출발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의 사역을 더욱 뜻깊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도록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과거에 국정에 와서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장소입니다. 국정에 와서 만든 이 장소에 성경교사를 만드는 출판사를 등록시키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드린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승천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월세로 옮긴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게끔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으로 새롭게 저는 일으키셨으니 과거에 국정교과서 만들던 장소를 이제는 성경교과서 만드는 장소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보험선교센터의 연금이 교육실천의 장소로 개설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세를 맞아 보험운동의 출발점을 새롭게 정하시고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보험교신앙운동의 교과서로 보험행전을 제1권을 집필하여 발견하고 시리즈로 총 10권을 기획한 후에 계속 집필하면서 연속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복음 백서를 작성하여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으니 이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며 신앙운동의 출발 과정을 회고하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20년간 그들이 기도하면서 불렀던 그 모든 찬미들, 이들은 복음 사이의 찬미가가 3월 23일에 40곡 이상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의 생명이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갈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이 일은 제가 세상에 살다 없어져도 신앙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려도 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복음주의 신앙운동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이 수박 고등학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다음 시간에 강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드리는 이유는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아울러 먼저 소개하는 것은 새 계획과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정석껏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미리 받지 못해서 인쇄를 못했습니다. 오늘 기대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제 2강 메시지를 승리와 축복을 향한 전진으로 또 준비한 것을 이제 3월달 순서지가 또 3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지 이 하나는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내 사랑 종합할게 널 사랑한다기보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또 장모씨가 한 편이 또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 강론의 시간을 마치면서 주님의 찬송으로 복음 신앙으로 살아라 순서지 8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Jesus.